몸이 살짝 타였는가. 근데 10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다음 운동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펌프아웃 세트법인데요. 바로 어떻게 먹는지 궁금해하실 분들 계신데 저는 체중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숫자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금이도 정검입니다. 여기는 홍대 에이블 짐이고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오늘 가슴 운동 브이로그 찍으면서 제가 벌크업을 지금 6개월 이상 해오고 있어요. 매년 대회를 나가면서 비시즌 기간을 한 6개월밖에 가져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6개월 이상 가져가는데 그러면서 제가 요즘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에이블 짐인데 구독자분께서 저희 스케일즈 오버핏 티셔츠 입고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찍어도 자, 그래서 첫 번째 세트 벤치프레스 들어가고 일단 운동하고 비시즌 6개월 이상 가져가면서 중요한 거는 몸이 성장하였는가. 근데 몸이 성장하였는가의 기준은 크게 두 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거울을 보면서 내가 눈바디가 좋아졌는가, 그냥 눈으로 봐서 좋아졌는가, 아니면 두 번째는 훈련 중량이 올라갔는가. 훈련 중량이 올라갔으면 그만큼 근육이 커졌다는 말이니까요. 근데 일단 눈바디 자체는 전체적으로 커지긴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지방을 풀면서 복부가 넓어져서 그 엑스테이퍼는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건 어차피 시즌 되면은 지방이 다 붙이고 엑스테이퍼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 중량 같은 경우는 시즌 대비 한 10kg, 20kg 정도 훈련 중량이 늘었고요. 벤치프레스나 OHP 같은 경우는 10kg 정도,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같은 경우는 20kg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조금 힘이 세진 걸 느끼면서 앞으로도 1년 더 비신을 가져가면 더 많이 세지고 더 많이 커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We'll be driving on straight, yeah. Look around for the next crowd, yeah. Going our own way. Trying to find a new road, yeah. We'll be going in circles. Trying to find a way, searching for the things we do, yeah. Drop top without a choice, yeah. Hair blown round to the window, singing stupid noise, or will you? I just wanna get to know ya. I wanna go far to the coast, yeah. I wanna drive fast to the ocean. I wanna know all of you. Growing old like a ghost, yeah. I wanna have kids of my own, yeah. Live a life till it's over. But until we do, it's sleeping sooner. 다음 운동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컴파운드 세트법인데요. 바로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와 인클라인 덤벨 플라이입니다. 이게 옛날에 약간 아놀드 시절 펌파워 세트인데 아놀드가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펌핑감이 좋고 이걸로 느끼는 윗가슴 펌핑감만큼 다른 운동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박수드리고 4세트 진행하겠습니다. 갑자기 무장을 못 쓰네요. 아, 이게 헤이스트라고 헤비 테이스트 태창TV의 천 형님이 하고 계신 브랜드인데 개인적으로 예뻐가지고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앞광고입니다. Crazy, start at home being lazy. Wanna travel till I'm 80, flying with you. Wanna take on the world and do something. Would you by my side like it's nothing? Wanna buy you things that you wanted. Wanna find you drop top without a choice, yeah. Hair blow round to the window singing stupid noise with you. I just wanna get to know ya. 모자 써서 그런 건 더 잘한다. 이게 모자를 쓰면 시야가 고립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가슴 운동할 때 무조건 벤치랑 덤벨은 무조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미스 머신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에도 여기 기구 맛집이니까 스미스 말고 이제 해머나 형님이 생각했을 때 좀 맛있는 머신 어떤 건가요? 뭐 여기 별미라고 하면 이제 MTS지. 쫄깃쫄깃해. 오케이. 약간 오징어 맛이거든. 방금 요기 조금 했으니까 조금 더 이 어퍼 체스트로 오케이 갑시다. 써야겠다. 그림자 져서 안 보이네. 너 저거 벗으면 중량 떨어져.
So no. 벌크업 하면은 어떻게 먹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신데 저는 하루 4끼 먹고 거의 일반식이랑 식단을 약간 합친? 뭐 라면 먹을 때도 있고 과자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식단 2끼, 뭐 일반식 2끼 이런 식으로 총 4끼를 먹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시즌 때 체중이 60kg에서 61kg인데 13kg 더 찐 지금 73kg를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벌크업하면서 느낀 거는 체중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숫자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 안에서 몸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도 느꼈어요. 시즌 끝나고 두 달 뒤에 73kg, 지금 한 4-5개월 체중이 정체되면서 체중은 똑같은데 처음 73kg일 때랑 4-5개월 지난 지금 73kg일 때랑 훈련할 수 있는 중량 자체가 다르고 몸이 느끼는 그 힘 자체가 달라요. 한 4개월 저는 그냥 지방이었다면 지금은 그 지방 안에 근육이 조금 뚫고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느낌? 지금은 체중이 오르려고 해도 잘 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서 올해 말에는 한 78kg 정도까지 찌워서 비시즌을 마무리할 생각이고요. 운동도 구역질나게 먹어야 되나요? 그렇죠. 운동을 구역질나게 해야지 사실 더 들어가고 체중이 오르는 건데 제가 운동 강도가 조금 약한가 봐요. 다음 세트는 더 빡세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운동 부위는 이두고 저는 요즘은 다중관절 운동 전에 단일관절 운동으로 좀 많이 펌핑을 시켜놓고 고중량 파운드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일관절로 끝까지 여기서 이렇게 깔짝깔짝거리는 게 아니고 끝까지 들어가서 살짝 팔꿈치가 패드에서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두 끝까지 먹거든요. 여기서 소화술인데 근데 아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시즌이면 괜찮은데 이게 비시즌이라 너 돼지 쫓아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아 She left her body in Harvard above me. I saw no shadow. I looked around, searched every building and home that I found. I saw no shadow, but felt a glow. The warmth inside me kept me afloat. Felt like heaven. I found my bones. You gave me comfort when I feel alone. Now you're gone, I'm alone. I guess it's time to get better. Through the pain, I will go alone. 야 도망가자. 트레이너 온다. 야 트레이너 온다. 야 도망가. I will scream even louder. 아. 지금 약간 그거 같은데요? 아 그 빨간색 캐릭터에 이렇게 있는 뚜껑인가? 그냥 너 좋은 거 먹는다. 아 이게 비밀입니다. 잉크 달아놓겠습니다. 벌크업 한다면서 단백질도 안 챙겨 다니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아 제가 요즘 단백질 거지라서 협찬 받는 곳이 없습니다. 협찬 좀 해주세요. 협찬 좀 해주세요. 열심히 광고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운동 마쳐봤고 제가 BCG는 약 11개월 남았어요. 11개월 동안은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측량을 하면서 제 약점 부위인 어깨와 팔, 이제 사이드 체스트를 잡았을 때나 팔을 올렸을 때 팔이랑 어깨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빈도수를 높이고 전체적인 볼륨을 높이면서 전체적으로 키우되 약점 부위를 조금 더 키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시즌 들어갈 테니까 열심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운동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 11개월 동안 먹을 게 남아있는데 썰은 걸 먹을 겁니다. 11개월 가자. 렛츠고.